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번 주말 실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비핵화 로드맵과 이행 방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탐색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실무회담은 비핵화 과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이어진 영변 핵시설 폐기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고 미국은 기존의 일괄 타결식 비핵화 방식에서 선회해 단계적 비핵화 방식 등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하자고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s an approach that seeks a very big first step and a roadmap for other steps that will lead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peace regime, normalization of relation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도 미북 양측의 비핵화 로드맵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 협상이 의견만 제시돼서는 안 된다면서 비핵화 목표를 위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There needs to be total agreement on what the end objective is and a roadmap to get to that end objective and then working level meetings to unpack each of those elements.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방안에 주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딜식 비핵화 방안을 고수하던 미국이 어떤 다른 입장을 보일지 확인하려 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t finally suggests that they're ready to touch base and to engage with the U.S. Perhaps they feel better about President Trump's mission of a new method of approaching North Korea.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입장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과 검증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무협상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협상이 몇 차례 열려도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실무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조해야 한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엄격한 경제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론회에 참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이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8개월 만에 열리는 데 대한 중국의 역할을 질문받았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이 실무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엄격한 대북 경제 제재 이행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China can do a little better on the sanctions enforcement and cooperating with us. In an overall effort to get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in a constructive way.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일부 국가들이 대북 경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관 환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We'd like to work with China on this, but right now what we see is actually Chinese vessels shadowing. Our forces that are trying to enforce the sanctions.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한국으로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은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추기 전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전작권 행사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목적 등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pretty insistent that South Korea acquires those capabilities before we agree to the transfer and not be tied to any political calendar.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강력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의 전작권 전환 논의 자체가 동맹 간의 신뢰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합참 의장들이 이래 미 국방부에서 만나 안보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참의장이 이날 자신의 취임식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 막료장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한일 3자 안보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미한일 3국의 군 수뇌부가 자리를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회동은 미국 측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뿐이라며 회의적 전망을 밝혔습니다. 또 한일 갈등의 해결은 한국에 달렸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re are only two people in the whole world who think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denuclearize. One is Moon Jae-in and the other is President Trump.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어 최악인 한일 갈등 문제와 관련해 과거와는 달리 방임적 태도를 취하는 미국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transactional nature of Mr. Trump's comments on Japan and in Korea have led to some doubts about the staying power and the willingness of the United States to stay. 특히 지난 7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훈련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동맹 분열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도 비판했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한일 갈등과 관련한 VOA 기자 질문에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한국의 어깨에 달려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일본뿐 아니라 동맹인 미국 또 한국 스스로에게도 옳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o use the Jisomia because you're unhappy with history policies of Japan is not fair to us as an ally. It's not fair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not fair to Japan. 또 한일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자신은 과거 일본을 직접 찾아가 수많은 의원들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이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배상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국가안보국 산하 사이버 보안부가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적대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제거하는 데 모든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부는 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출범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전투기의 국군의 날 사열 뒤 독도 상공 비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국과 일본 간 최근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열성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는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리앙쿠르 암이라는 중립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8월 하순에 실시된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모임 트루스 포럼이 림멤버 NK 행사를 열고 북한 인권 개선 공로가 큰 수전솔티 자유북한연합 대표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에게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전 솔티 자유북한연합대표는 강연을 통해 북한은 세계 인권선언에 명기된 인간의 권리 중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북한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최악의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외부 정보로부터 격리시키면서 수백여 명의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참혹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근본은 김씨 일가 때문이며 주민들은 이런 진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탈북민들과 함께 외부 정보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탈북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한국 정부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